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내일장 간판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레이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덴탈 시장이 굉장히 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저번 달부터 계속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백신을 맞으면 이제 뭐 치과 치료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소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라는 스토리가 이제 써졌고요. 그 바탕으로 저는 레이를 가져와 봤는데, 레이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특히 덴탈 쪽에 있어서 기계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오스템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우상 증자를 한 것으로 보아 이제 주주 친화 정책까지 같이 동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약간 덜 나왔는데, 요건 이제 자회사 실적이 좀 악화된 게 포함이 돼서 좀 단기적인 악재로 소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 확실시 된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쪽과 미국 쪽에 뭐 안전한 한국 장비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이제 승풍 시나리오가 써지면서 매출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레이가 중국 합자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쪽 매출도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정말 스몰캡, 요즘 이제 스몰캡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형 좀 이제 가격대가 많이 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유망주를 뭐 꼽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저 스몰캡 관점에서 봤었을 때 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어제 기사로 굉장히 이슈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제 빅쇼트의 주인공 이제 마이클 버리의 자산운용사가 레이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는 얘기고요. 네. 장내 매수를 통해 한 4.8%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끄는 이제 헤지펀드 사이언 에셋인데요. 여기는 한국 가치주를 한국을 투자할 때 가치주가 아니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즉 레이의 성장성을 앞으로 현재와 미래 가치 또한 계속 지켜볼 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이 레이 한번 크게 조금 오래 보셔도 되고요. 이제 한 스윙 관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끌어보셔도 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의료기기 섹터 그중에서도 치과 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으로도 좀 보복 소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많이 예상된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에 에이프로젠 KIC 저번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한 대략 한 9%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10몇 프로 정도 좀 수익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시세가 크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바닥주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2,3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의 상장 이슈가 한 9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의 기업 가치는 대략 1조 7천억 정도에서 5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심사 청구를 9월 정도 경에 예상대로 하게 된다면 이 에이프로젠 KIC가 상당히 많이 급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에이프로젠 KIC에서 에이프로젠 메디신으로 이 사명까지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순자산 가치가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90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바이오랑 연관된 종목들에 비해 다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자산가치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만약에 본격화가 된다면 주가 급등력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여지 존재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9월, 10월 정도까지 대시세 나오기까지 더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바닥이고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는데 2,3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모두 가능하다라는 점검 도와드렸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메이저 수급을 먼저 보셔라. 이 메이저 수급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투신과 금융투자와 연기금, 보험 가릴 거 없이 지속적으로 기관계의 자산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 자금만 유입하게 된다면 한국전력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자 보시면 오늘 이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금이 오늘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순자산 가치는 한 68조 정도 수준의 기업인데 현재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7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저평가 종목은 한국전력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시장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지난 9일 전력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5월 평균 최대 전력이 63,388메가와트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7.3%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평균 최대 전력은 일정 기간 하루 최대 전력 합계를 평균값으로 이 월 평균 최대 전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국내 전력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경제 규모가 이제 다시금 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국전력의 매출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요. 지난 2분기부터 연료비와 전력 시장 가격 상승으로 2분기는 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3분기부터는 이 전기료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현재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5,4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내려오는 족족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특히 2만 원대 안정적인 25,000원 이하로 평균 가격만 형성하신다면 시간으로서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3분기에는 전기료 인상 가능성 이 부분에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